자, 오늘은 비동사에 대해서 확실히 짚고 넘어갑시다. 우리 비동사는 뭐뭐이다. 혹은 뭐, 만약에 여기 세 번째 문장 보면 I am loved 그랬잖아. loved가 사랑받는 이거든. 그러면 뭐뭐이다가 아니고 뭐뭐 받는다 이렇게 되지. 그래서 뭐뭐 받게 되다 할때 되다의 뜻으로도 쓰이고 이다의 뜻으로도 쓰이는 게 비동사란 말이야. 그러면 예를 들어서 I am happy 그러면 나는 행복하다잖아. 행복한 뒤 앞에 비동사가 나오면 뭐뭐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. 그런데 I am drinking 봐봐. I am drinking 나는 마시는 것이다 아니면 나는 마시고 있다 둘 중에 하나야. 왜냐하면 이 drinking이라는 것은 마시는 중인 이런 뜻도 있고 마시는 것 이런 뜻도 있어. 뭐 투부정사니 동명사니 현재분사니 이런 용어는 쓰지 말자 우리 오늘은. 그래서 I am drinking 그러면 나는 마시고 있다 마시고 있는 중이다가 되고 I am 서영 그러면 나는 서영이다가 되고 이때는 사람 이름 명사가 나와서 이다가 된 거지, 그치? 그 다음에 I am a boy 뒤에 또 명사가 나왔어. 나는 소년이다. 이런 경우 너무 쉽지. 그 다음에 I am in my room. 이렇게 비동사가 불완전 자동사여서 보호가 필요한데 구어체에서는 그냥 자동사처럼 쓰여서 부사나 부사구가 나오기도 해요. 그래서 I am in my room. 그러면 나는 내방 안에 있다가 되는 거고 was는 과거잖아. 그치? I was there는 나는 되어 그곳에 있었다. Yesterday 어제. 그래서 I was there yesterday. 그러면 나는 있었다 그곳에 어제 이렇게 되는 거지. 나는 어제 그곳에 있었다 이렇게. 그 다음 하나만 더 보자. Have been to는 어디 어디에 다녀오다. Have been은 뭐니?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동작의 완료나 결과를 나타낼 때 쓰거든. 그래서 have been은 있어 왔다, 있었다 이런 정도로 해석하지. 근데 to 부산이니까 나 부산에 있었어. 며칠 전에 뭐 10일 동안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. 그래서 have been to는 어디 어디에 있었다, 어디 어디에 다녀왔다, 어디 어디에 가본 적이 있다 이런 뜻이야. 그래서 I have been to 부산. 그러면 나는 부산에 다녀왔다. I have been to the United States. 나는 미국에 다녀왔다. I have been to Japan. 나는 일본에 다녀왔다. I have been to China. 나는 중국에 다녀왔다. 뭐 이런 식으로 써요. 이제 알겠죠? 그런데 보다 더 비동사를 쉽게 알려면 비동사는 뭐뭐한 상태이다라고 해석을 해주면 틀릴 확률이 더 적어져요. 뭐뭐한 상태이다. 그래서 I am a boy. 나는 소년, 현재 소년인 상태이다. 할아버지가 아니고 늙은 사람이 아니고 I am in my room. 그럼 뭐니? 나는 내방 안에 현재 있는 상태이다. 이렇게 되는 거지. 그 다음에 I am loved. 나는 사랑받고 있는 상태이다. 이렇게 I am 서영. 나는 서영이라는 사람의 상태로 있다. 나는 서영이다. 이렇게 I am drinking. 나는 술을 마시고 있는 상태이다. 나는 뭔가를 마시고 있는 상태이다. I am drinking coffee. 나는 커피를 마시고 있는 상태이다. I am happy. 나는 행복한 상태이다. 행복하다니까 행복한 상태가 되는 거지. 이런 식으로 뭐뭐한 상태이다라고 해석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에요. 비동사 별거 아닙니다. 이런 정도만 하면 비동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져도 돼요. 완전 정복.